4장을 보겠습니다. 재활 도지 불행야를 아지지의로라. 여긴 불행이라는데 그잘 염두에 써보세요.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아지지의로라. 나는 그것을 알수 있구나. 나는 그것을 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자는 과지하고 우자는 불급연이라. 지혜롭다고 할때이 지자도 그 본문 밑에 보면 끝에 보면 잔글씨로 지자는 지자지지 써 있지요? 지자지지 거성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럴 때이 지거성이라고 쓰일 때는 지자는 지혜로울 지자로 해석하는 뜻이에요. 아 지지의로다 할때 거기는 지자는 알지자고 밑에 있는 지자 할때 그때는 이제 지혜로울 지자야.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과지하고 중용의 도에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지나치고. 또 반대로 우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불급이 아니라 그 중용에 미치지 못해. 그래서 세상에 항상 그 중용의 도가 드문 거야. 무슨 얘기 아시죠? 여기 말한 이 지와 그 우를 말한 것 그거 그것 때문에 도가 행해지지 못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중용의 도를 알지 못해서 못 지키고 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중용의 도를 그까짓 것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못 지키더라 이거지. 그래서 행해지지 않다라는 거지. 또 하나 도지 불명야를 도가 밝혀지지 않는 것을 그죠? 도가 밝혀져야 되는데 밝혀지지 않는 것을 아 지지의로라 나는 그것을 알수 있구나. 현자는 과지하고 현명하다고 하는 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과지하고 그거를 능가해 능가하고 불초자는 불급이 아니라 또 어리석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초자는 이게 닮을 초자예요. 원래 닮다 우리 초상화 그러잖아요. 초상화할 때 초자 이자 쓰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편지를 쓸때 불초소생 이렇게 말한다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불초는 닮지 못했다 그런 뜻인데 그 자기 부모님의 훌륭하신 덕을 닮지 못한 자식 이런 겸사로 쓰는 말이 불초소생이에요. 여기서 쓰인 불초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말이죠.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불급이 아니라 중용의 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도가 밝혀지지 못하고 도가 행해지지 못하더라 이거지. 도자는 천리지 당연 중이의라.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천리의 당연한 것으로 중 중화할 때 중, 중용할 때 중, 그 중의 중일 따름이다 이거지. 지, 우, 현, 불초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현명한 사람, 또 우둔한 사람의 과불급은 지나침과 불급함은 즉 생품지이 그것은 태어날 때 품자는 이게 품부 부여받을 품자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잖아. 그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사이로 차이점으로 실기중야라 그 중을 잃게 되더라 이거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IQ가 높게 태어나고 IQ가 낮게 태어나며 그죠? 그럴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천명 명을 다 받는 것은 같지만 그 성품에는 성품은 같지만 그 사람 받은 것이 품부이 받은 것이 청, 탁 그런 게 있단 말이지. 맑은 기질을 타고난 사람, 탁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 민첩한 기질, 그다음에 아주 우둔한 기질. 그런 것들이 기질에 의해서 받은 것이 품이거든. 그 차이로 인해서 생긴단 말이지. 지자는 지지가 아니, 지혜롭다는 사람은 아는 것이 지나치니. 기, 이도, 위, 부족행이요. 이미, 여기 도자는 중용의 도지요. 이미 중용의 도로서 부족행, 행할 것이 못 된다라고 여기는 거지. 응? 좋게 행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행할 바가 못 된다라고 여기고. 우자는 불급지 아니. 어리석은 사람은
그 중용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니 또 불지 소이 행이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또 이 우자는 불급지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그 아는 데에 미치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또 그 사람이 행할 바도 모르겠지요. 그렇잖아. 알지 못하면 무엇을 할지도 모르니까 행할 바도 모르니 자는 도지 소이 상풀이냐라. 이것은 도가 항상 행해지지 않는 소이가 되더라. 까닭이 되더라. 이거죠. 또 현자는 행지과니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은 행지과 실천하는 쪽이 너무 지나치니 기이도비 부족지요. 이미 그 중용의 도로서 부족지 알만한 것이 만족하지 못한 즉 알거리가 못 된다라고 여기고 불초자는 불급행하니 또 어리석은 사람은 행하는 데 미치지 못하니 또 불구 소이지니 또 구하지도 않아 소이지 그걸 알게 되는 그 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원인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원인을 구하지도 않으니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 그 말이죠. 자는 도지 소이 상불명자라. 이것이 바로 도가 항상 밝혀지지 못하는 까닭이 되더라 이거지. 그 예를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인 막불 음식이야 엄마는 선능침이 아니라 이게 막자는 최상급, 절대급 그렇게 본다겠죠? 사람마다 마시름자, 식, 먹을 식자죠. 마시고 먹지 않는 이가 없건만은 선능지미 아니라 능히 그 맛을 아는 이는 드물더라 이거죠. 여러분 아침 밥 먹을 때 그 맛을 알아가지고 먹었어요? 그냥 급하니까 그냥 퍼 먹고 간 거지. 그렇잖아. 물을 마셔도 이 맛이 정말 이렇구나. 정말 알면서 마시는 경우 드물다고 목말르니까 굴깍굴깍 마실 뿐이지 이게 뭐예요? 늘상 하면서도 그거에 참된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 신뢰 같은 거지 도 불가리로되 도는 떠날 수 없지만 인자 불찰이라 사람마다 스스로 살피지 않더라 이거지 시로 이러므로 유과 불급집해라 이렇기 때문에 과불급의 폐단이 생기게 되더라 이거죠. 문은 제 4장이라 오른쪽은 네 번째 장이다 이거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제발토지 불행야를 아지지의로라 지자는 과지하고 오자는 불급야니라 도지 불명야를 아지지의로라 현자는 과지하고 불초자는 불급야니라 도자는 천리지 당연중이라 지우현불초지 과불급은 즉 생품지 실기중야라 지자는 지지과하니 기도 위부족행이요 우자는 불급지하니 오불지소이행이님 자는 도지소이 상불행야라 현자는 행지과하니 기도 위부족지요 불초자는 불급행하님
불구소이지니 자는 도지소이 상불명야람 인막불 음식야 언마는 선능치미야니라 도불가리로되 인자 불찰이람 시로 유화 불급집해라 우는 제 사장이라.